자, 그러면 이제 김현철 씨 볼까요? 김현철 씨 어머님도 이제 며느리 보셔야죠. 그래. 와, 저는 결혼해야 되나.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상은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할 텐데요. 네,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팔 다치셨어요. 팔 다쳐가지고 네.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여자인데 네. 사실 그 친구는 이제 결혼 한번 하고 오셨어요. 그 제 친구가 이제 횟집도 하고 하는데 집에 엄마한테 회가 뼈에 잘 붙으니까 회도 네. 갖다 주고 막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아직도 친하거든. 군대 면회도 같이 오고. 이름이? 아, 이름이? 이름 그냥 한번 방송에 얘기해줘. 네. 친구는 순옥이라고. 순옥이야. 아, 이름 좋다. 네, 순옥이라고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순옥이 왔다며 순옥이 와가지고 뭐 회하고 이렇게 다 갖다 주고 갔다며 저희 어머님이 막 아이고 영철아 순옥이 싹싹고 잘하더라 막 순옥이 같더라 막 매들 까면 어떻나 싶다 막. 사실 순옥 씨 이제 결혼 한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한번 했기나 말았기나 막 순옥이 같아. 그래서 엄마도 난데없이 갑자기 어 니 서울아라 막 시집 장가 가지 마라 서울아 전화하고 어머님 갑자기 서울에 서울만 서울만 쓰는 거. 어머님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가요. 이런 어머니 용돈 못 드려요. 순옥이 와가지고 돈도 10만 원 주고 갖고 해하고 반찰하고 엄마 바라풀이 있으니까 다 해줘가고. 순옥이 같은 아들이 없겠네. 저런 아들이 안 낫겠나. 순옥이도 용돈 주제, 니도 용돈 주제. 어머님! 난 이런 애들 필요 없다. 그렇게 하세요. 서울 사람, 서울 처녀. 끝만만 올리면 된다면서? 이거 전화. 어머니! 명절 때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서울 며느리는 왠지 명절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럼 순옥 씨 어때요, 실제로?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네. 본인 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죠. 우정과 사랑 사이에 고민할 정도로. 아, 그래요? 그분도 고민하고 계신 게 맞나요? 그 저는 남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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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멍멍. 아, 그 얼마 전에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버님을 17년 만에 찾았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저도 이 얘기는. 아, 찾은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따로 사시는데 군대 갈 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쭉 인사를 안 드렸죠. 저는 이제 엄마 모시고 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엄마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 드니까 이제 아들로서 남자로서 아버지 마음을 사실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고 이렇게 좀 사실은 그 제가 노희경 씨 책 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라는 책에 노희경 씨도 직접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아버지를 전혀 보지 않았던 어린 시절 유년기 추억을 얘기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 밭 매는 아버지 모습, 뒷모습을 봤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해보는 거 어떨까. 내가 해봤더니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리고 그게 한 해 또는 1년이 더 빨랐으면 더 좋겠다. 더 어깨가 처지기 전에 이런 구절을 보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이니까 저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올 명절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3년 전에 추석 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찾아뵌 거고 제가 이제 부산에 따로 계시는데 찾아뵙고 되게 아버지 뭐라 그러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예능 프로를 다 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사람이란 그런 게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안아야지 이렇게 다 각도를 나름 짜는데 아, 아버지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앉아라 이렇게 한데 이렇게 이 각도가 이렇게 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저는 왜 희극인들에게는 심히 얘 자꾸 그럴 때도 예능을 줄 거라고 나 그때 눈물이 딱 나면서 그게 보이지. 그만큼 안 알아봤으니까 서로의 그게 그 어때요? 17년 만에 17년 만에 아마 아버님은 굉장히 보고 싶어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되면 한 15년이었던 것 같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길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 간 것 같고 예. 잘 갔네요. 어렸을 결국 때는. 제가 후회되더라고요. 더 빨리 갈 걸, 더 잘할 걸. 근데 김영철 씨 평소에 보면 전혀 이런 느낌이 이런 게 하나도 예상이 되지 않는? 맞네. 김영철의 모습은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알콩달콩 수수스럽게 재밌게 사실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는 사람 토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는 힘든 일이 없니? 근데 내 속으로 없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속없는 사람이 아닌데 김영철이. 한 번은 넌 지금 늘 유쾌하니?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얘기 한판 할까?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뭐 있어. 아주 눈물바다 안에서 그렇지.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다 소화법이 있는 것 같아. 아버님을 찾아 나선 거는 굉장히
아주 용감한 일이네요. 그죠? 네. 어떤 것보다도 잘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마음속에 나도 자격지심 같은 것도 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빵하니까 아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꿀릴 게 없고 내세울 것도 다 있는 그냥 당당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